저도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그 리빙 브랜드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씩 올리면 되게 약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옐로우도 살짝 파스텔 톤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강추해요. 진짜. 남자들 안녕. 제가 저번에 2023년 작년 연말 영상으로 제가 생활의 질 수직 상승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 내가 이런 컨텐츠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 추천해주고 그걸 추천해줬을 때잘 쓰면 정말 뿌듯하고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제 3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많아졌고 저는 그 외에도 쿠팡 선물하기도 은근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9cm 다른 플랫폼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떤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냐면 물론 이제 상대의 약간 취향 그런 거를 물론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제가 디폴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선물을 해줬을 때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은 아이템들을 주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선물을 했을 때또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들 그리고 또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만 원대인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5년 후 나에게. 이거는 단순히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열면 이렇게 365일 한장한 장이 있어요. 오늘 날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는 24일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이렇게 다섯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제가 1월 24일이 돌아왔을 때이 페이지를 열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쓰는 거예요. 5년 후에 이 책을 열어보면서 내가 5년 동안 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생각들이 변했는지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개발? 또는 자기 위로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한 동생은 남편분이랑 같이 사서 나중에 이거를 교환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요 Q&A 다이어리를 추천해요. 네, 크로우캐년 머그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그 리빙 브랜드예요. 이 범랑 머그가 생각보다 엄청 사용하기에도 가볍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뻐가지고 손이 되게 자주 가는 아이템이거든요. 정말 가벼워서 이 손님 잔으로도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제 생각에는 캠핑 가시는 분들에게도 가벼워서 아마 휴대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에 14,000원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주셔도 자취생들에게도 너무 잘 쓰지 않을까. 이것도 똑같이 크로우캐년의 샐러드 플레이트인데 저는 이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이런 약간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옐로우 컬러 핑크 뭐 약간 먹색 이렇게 섞여 있고 얘는 핑크 얘도 핑크에 살짝 얘는 다크 민트? 이런 컬러가 섞여 있는데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요. 굉장히 아무거나 담기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추천하고 싶어요. 도브의 바디 스크럽 제품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환절기가 되고 또 겨울이 되면서 요 바디 제품을 최근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막 비누로 또는 뭐 바디로션, 바디워시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바디 하면 믿을 수 있는 이제 도우 제품인데 실제 그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이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나 들어가 있어서 텍스처가 굉장히 크림이에요. 일단은 이걸 하고 나면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특히 바디, 몸은 진짜 너무너무 건조한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겨울철 각질 관리에도 너무 좋고 이게 피부가 촉촉하게 마무리되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보통 바디 스크럽이라고 하시면 사용감이 너무 세서 피부에 자극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스크럽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슈거 앤 코코넛 밀크, 뭐 라벤더 앤 코코넛 밀크,
포메그레네이트, 그 다음에 칼렌듈라 오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피부 타입에 달라서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써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지금 꽉 세 개 다 채워진 애는 딥. 조금 더 가장 입자가 두꺼운 조금 더 자극이 있는 앤 거죠. 하나로 돼 있어서 좀 마일드한 젠틀한 스크럽 타입입니다. 코코넛 같은 거는 좀 거친 피부용. 라벤더는 모더레이트, 좀 일반 피부용. 칼렌듈라 오일 얘 제품은 조금 약한 피부용. 선물하시는 분 피부 타입에 또 맞춰서 고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향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제 최애는 요 슈가 앤 코코넛 밀크예요. 커버를 벗겨주면 뭔가 엄청 걸쭉한 크리미한 느낌의 질감이고요. 바닐라 코코넛? 좀 그런 계열의 좀 따뜻한 향을 특히 겨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향도 그런 느낌이에요. 코코넛과 이제 브라운 슈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스푼으로 떠볼게요. 질감이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크리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포해주면 샤워할 때 이제 바디워시를 한번 한 다음에 추가로 이 스크럽으로 조금 더 각질 제거가 필요한 부분에 도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뭔가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뭔가 로션 안에 섞여있는 그런 느낌처럼 이게 각질 제거가 가능해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 향인 이 라벤더 향. 일단 향이 엄청 그 허브! 내가 이 라벤더 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일반 피부용으로 이제 모더레이트한 그 스크럽 이제 제품이고요. 코코넛보다 입자가 훨씬 더 고와요. 조금 더 이제 묽은 느낌? 더 자극이 덜하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각질 제거가 가능합니다. 성류 제품이에요. 이 제품 약간 핑크 느낌이죠? 이 제품은 향이 되게 약간 여성스러운 향이에요. 뭔가 포근한 느낌? 이 향은 정말 호불호가 많이 없을 것 같은 이 향도 너무 좋아요. 일반 피부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피부용 타입인 젠틀 타입. 보면 입자가 가장 작아요. 좀 꽃향? 되게 부드러운 꽃향? 진짜 샤워하는데 그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타입이나 또 좋아하시는 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기획전을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데 최종 할인가가 여러분 9,900원이라고 합니다. 쟁여두셔서 선물하는 분들께 선물하는 분께 뭐 3개 다른 종류를 또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좀 몇 개 사가지고 부모님도 선물해드리고 또 저한테도 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전일 때 바디 스크럽 한 개를 구매하면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우드 스패출러를 증정해주고 두 개를 구매하실 때 이 바디 브러쉬까지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걸로 샤워를 했는데 스크럽을 몸에 먼저 묻히고 이걸로 문질러줬는데 진짜 세상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손에 안 닿는 이런 등 부분까지도 해주면 좋으니까 이것도 꼭 가져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도브는 향이 너무 좋다. 케미컬 화학적인 향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맡아본 것 같은 그런 부드럽고 좀 편안한 포근한 느낌의 향이라서 전 특히나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물하신 분의 피부 타입을 좀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냥 제가 보여드렸던 모더레이트 좀 일반 피부용으로 선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아이템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화장실 앞에 발매트로도 두기도 하고 아니면 주방 이제 싱크대 아래에 두기도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이거를 실제로 선물을 해줬을 때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냐면 발매트는 안방에 뭐 화장대 앞이라든지 현관문 앞이라든지 은근히 배치할 곳이 은근히 많아요. 집들이 선물이나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 선물로 나름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여러분 잠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와가지고 갈아입으면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뭔가 내가 이제 정말 쉬는 느낌. 자주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이 파자마가 생각보다 질이 굉장히 좋고 또 세일도 은근히 많이 하기 때문에 세일 기간 때 잘 구매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구매할 수 있는 게 자주 잠옷이거든요. 이번에 쿠팡에도 자주 잠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살짝 반팔이에요.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보니까 레이온 85%에 나일론 15%네요. 이게 보들보들해서 굉장히 촉감도 좋고 일단은 잠옷은 편해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한 사이즈를 업해서 스몰로 구매를 했고요. 역시나 아주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옷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이 보드게임이 은근히 선물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일단은 좀 특별하잖아요.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펭귄 얼음 깨기 게임입니다. 네, 요 제품은 제가 쿠팡에 검색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구매한 지가 오래돼서 저 찾아봤더니 4,000원대더라고요.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보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얼음이죠. 얼음 블럭들이 있는데 요거를 잘 끼우고 다리를 끼워서 이제 고정을 하죠.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요. 그럼 보면 이제 무슨 얼음을 깨라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저는 색깔 있는 얼음을 깨야 돼요. 그럼 제 순서에서 요 색깔 있는 얼음을 제가 골라가지고 깨는 거예요. 이 얼음들을 이제 깨가면서 이 펭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임인데, 뭐 머리 쓰는 게임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 게임인데 이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가지고 어디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요거 하나 가져가면 또 가족끼리 부모님이랑 같이 게임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거 하나 가져가서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게임해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흔들흔들 해적선이라는 게임이고요. 요 게임은 제가 어디 모임에 가져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건데 이 위에 되게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펭귄, 뭐 문어 요거를 이제 하나씩 올리면 되게 약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올려놓으면서 해적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를 잘 놔야지 얘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잘 유지가 되는데, 술자리 같은 때 네, 우리가 모두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요 게임을 하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너무 재밌어요.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단어 카드들이 있고요. 이게 8인까지 되기 때문에 다 8개씩 있어요. 보드마커 8개 있고 이렇게 스케치북 여기에 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제 이름을 적고 주사위를 던지면 이 나온 숫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나온 숫자의 단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4번이라고 할게요. 휠체어예요. 이 정답에 휠체어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옆 사람에게 넘기면 그 사람이 요 그림을 보고 뒷장에 정답을 적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사놓으시면 두고두고 아주 두고두고 잘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게임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약간 가방 같지 않나요? 이게 끈이 있어가지고 센서 휴지통이에요. 색깔도 굉장히 화이트 톤에 좀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로 가지고 있어서 일단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웃겨. 얘가 자꾸 열리니까 인사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굉장히 센서가 예민하고 잘 작동이 된다. 네, 보통의 센서 휴지통들은 좀 가격대가 있는데 얘는 2만원 후반대 세일해서 얘가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작동이 되게 잘 되고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해치지 않아서 자취하는 친구들한테도 선물해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터치하지 않아도, 뭔가의 액션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제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게 천천히 잘 닫혀요. 여러분 저는 수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디 누구네 집들이를 갔는데 거기 수건이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브랜드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때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물로 주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고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더 그랑 제품의 제품. 이거 저는 이제 이 옐로우 스트라이프랑 이 체커보드 이 제품을 처음에 보고 되게 반했거든요. 이 옐로우와 이 그레이의 조합이 너무 예뻐요. 옐로우도 살짝 파스텔 톤의 되게 라이트 옐로우예요. 되게 탄탄하고 두꺼워서 되게 지금도 1년 이상 쓰고 있는데 전혀 해지지 않고. 요게 저는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29cm도 진짜 선물하기 메뉴가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에 없는, 뭐 쿠팡에도 없는 제품들, 좀 스페셜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할인을 잘 받으시면 두 개에 그래도 3만원대 구매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질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이건 위글위글 제품이고 이게 그냥 쿠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지퍼를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무릎 담요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를 꺼내면 그런 밍크, 극세사 이런 재질의 무릎 담요가 또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사실 무릎 담요를 이렇게 보관하기엔 조금 단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요 귀여운
쿠션 안에 보관을 하면 이게 또 굉장히 디자인적, 인테리어적으로 차에 요거 하나 두면 진짜 귀엽거든요. 특히 뒷자리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강추해요. 진짜. 뭐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선물하면 거의 다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큐티포착한 선물이잖아요. 이 무선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요게 아주 물건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2000의 용량이라서 충전이 일단은 많이 되고요. 요 안에 되게 재밌는 게 케이블이 이렇게 아예 탑재되어 있어요. 뭐 8핀, 여기 또 C타입, 이렇게 USB 포트 이래서 되게 기종을 가리지 않고 다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이 무선 충전기를 할 때 또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요 아이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된다. 이게 맥세이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제 핸드폰에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딱 붙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또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잘 유용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맥세이프 충전기도 선물해주면 은근히 또 잘 쓰더라고요. 여행 갈 때도 잘 쓰고, 또 집에서 가끔 충전을 바로 못하는 상황에 내가 들고 다녀야 될 때 요거 하나 끼고 다니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 아이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추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3만원 이하로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또 실용성 좋은 제가 선물들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어떤 제품이 받으면 기분이 제일 좋으실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설날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또는 또 친구들 또 생일에 선물하면 너무 좋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